사프란은 해발 5,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채집되며 사프란은 사프란 또는 사프란이라고도 불리며 원산지는 이란, 그리스, 소아시아, 페르시아 등지이며 인도를 거쳐 티베트에 전래된 후 티베트에서 유입되었다. 내 나라 본토. 따라서 사람들은 티베트에서 내륙으로 운반되는 사프란을 티베트로 착각하여 사프란디라고 불렀습니다. 국내외에서 잘 알려진 티베트 약치입니다. 약효가 특이하여 특히 혀를 촉진하고 보혈로 유명하다. 본초 약초제에 따르면 사프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우울증을 조절하며 심기항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프란은 경락준설 및 측부 활성화, 경락준설 및 토사 제거, 토사 및 옹이 제거, 부기 및 통증 감소, 피를 냉각 및 해독, 걱정 및 정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효력은 종합적으로 몸의 면제를 개량합니다. 현대 약리학 연구를 통해 심근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 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사프란에는 다양한 배당체가 포함되어 있어 큰 관상동맥의 혈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암 세포. 유두상 암종, 편평세포 종양 및 연조직 6종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사프란은 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1. 체력 향상. 장기간의 업무 압박은 신체의 방어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사프란차는 대식세포 기능을 촉진하고 세포 주변의 쓰레기를 제거하며 세포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의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2. 진정하다. 장시간 노동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생각을 느리게 하는데 이는 인체, 특히 뇌, 대산소가 부족하다는 징후입니다. 사프란차는 인간 혈액순환의 혈액산소 공급을 제시간에 촉진하여 술꾼이 빠른 생각과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인 피부. 현대 여성들은 엄청난 일과 삶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쉽게 불안, 안절부절, 수면의 질저하, 혈액점도 증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 막힘, 혈류 저하, 피부의 산소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액정체, 색소침착.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와 산소 부족으로 피부 본연의 윤기를 잃고 피부 표면에 색소침착 반점이 나타나게 된다. 사프란차를 마셔서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저산소증에 저항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분명히 혈액미세 순환을 보내 모든 세포가 충분한 혈중산소, 물 및 영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신체의 모든 세포가 활력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외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은은한 광택이 가득한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4. 간과 담낭에 미치는 영향. 사프란은 칼로레틱 효과가 있으며 사프란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방 대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산사나무, 개수나무, 알리스마와 같은 한약과 함께 지방간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프란은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담즙 분비 및 배설을 촉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글로불린과 총 빌리루빈을 감소시키고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후 간경변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세틴은 독성 물질에 의한 초기 급성 간 손상에 대한 화학적 예방 효과가 있어 만성 담낭염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 사프란 추출물은 호흡에 흥분 효과가 있으며 상한 및 저산소 상태에서 세포의 산소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의 저산소 저항을 개선하며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심근 세포의 손상을 일정 수준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6. 면역 조절제. 임상적으로 사프란은 인체의 각종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혈액순환 촉진, 어혈 제거, 항균 및 항염작용을 통해 인체의 지구력을 높이고 림프구 증식 반응을 촉진시켜 인체의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인체의 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인체의 음과 양의 역할을 달리하고 균형을 잡습니다. 7. 항종양. 현대 연구에 따르면 사프란 제제에는 명백한 항암 및 항암 능력이 있습니다. 8. 신장에 미치는 영향. 사구체신염의 병인은 혈소판 및 이들이 방출하는 염증 매개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사프란은 신염의 동물 모델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어 명백한 치료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사프라는 신장 모세혈관을 막히지 않게 유지하고 신장 혈류를 증가시키며 염증 손상의 복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9. 혈액을 활성화하고 제나라를 보충. 사프라는 복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과하지 않은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동시에 월경불순, 내분비장애 등의 좋은 효과가 있으며 노화 방지, 미용 및 미용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MM은 사프란의 효능 및 섭취 방법에 대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여전히 피부색을 완전히 개선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12. 치료 효과. 사프란은 맛이 달고 약간 톡 쏘며 성질이 담백하고 심장을 인도하고 간 경락이 있으며 몸이 가벼우며 혈액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에 분산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지러움을 없애고 어혈을 없애고 혈액을 냉각시킵니다. 및 해독, 불규칙한 월경, 월경통, 무월경, 산후 로키어가 충분하지 않음, 복통, 낙상부상, 우울증 및 메스꺼움, 심계항진, 열병반점, 홍역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